전국 네트워크 뉴스 시간, 오늘은 충북 소식입니다. 대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는 택지개발 사업이 이뤄지면 당연히 인구도 늘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충북의 택지개발 지역을 들여다보니 정작 인구 유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내 인구 이동이 이뤄지면서 원도심 침체 부작용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2019년 준공한 충주 호암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아파트 5,700여 가구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단독주택 137가구가 들어서 14,200여 명이 사는 주거단지로 조성됐습니다. 충주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지역사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요? 제 지인들이 다 거의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호암지구에 들어온 주민의 85.3%가 원래 충주에 살던 시민이었습니다. 충주시 연수동이 18.5%로 가장 많았고 교현알림동 12.9%, 용산동 11.7%, 칠금 금릉동 9.5%, 호암직동 9.4% 등의 순이었습니다. 거의 충주분이 많기는 해요. 제가 한 거는 거의 다 충주였었어요. 충주대에서 여기 칠흥동에서도 많이 오셨고 이 호암동 일부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충북 최대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인 청주 동남지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에 조성된 주거단지 규모만 무려 14,832가구. 그런데 이곳 주민의 90% 가까이가 반경 20km 범위 안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지에서 사시는 분 그냥 단기 차익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거주자분들이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다. 결국 별다른 인구 유치 대책 없이 이루어지는 택지 개발이 인구는 늘리지 못하고 원도심을 포함한 주변 지역 인구만 빨아들인 겁니다. 집가 등으로 외곽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방도시에 일자리 없이 주택만 그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접 지역의 원도심의 쇠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다 효과적인 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도시 정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